자, 지금부터 리베이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세 개로 쪼갰는데 왜 쪼갰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디렉토리를 저는 git의 저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요. f1.txt라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의 내용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t commit git add f1.txt git commit -m 첫 번째 commit이니까 1번 이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체크아웃을 그 브랜치를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git checkout -b를 하면 브랜치를 생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치의 이름은 리베이스의 r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b라는 브랜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현재 상태를 로그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git log decorate all 모든 브랜치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one line 한 개의 라인씩 짧게 보여주겠다. one line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겠다. decorate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git 자, 제가 빔 re.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라고 적고 저장 git add re.txt git commit -m r1 그럼 현재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죠. 즉 r1이라는 commit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 브랜치 예, 브랜치가 되고 마스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커밋 하나만 더 해보죠. bim re.txt 그리고 여기에는 b라고 치겠습니다. git commit -am r2 자, 그러면 로그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git checkout 마스터로 해서 마스터로 다시 체크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bim master.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의 내용을 a로 했습니다. 그리고 git add master.txt git commit -m m1이라고 하는 commit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 마스터 브랜치는 현재 방금 제가 생성한 커밋이고 그리고 rb라는 브랜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커밋을 갖는 브랜치가 된 상태죠. 자, 한 번 더 합시다. master.txt b 이렇게 처리하고 git commit -am m2라고 이렇게 하면 현재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리베이스를 해볼 건데요. 저는 여기 있는 rb의 베이스는 여기 있는 이 커밋이거든요. 그런데 이 커밋의 베이스를 rb의 베이스인 이것을 뭘로 바꾸고 싶냐? 마스터의 최신 커밋을 베이스로 꾸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git checkout 그리고 rb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rb가 checkout 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git rebase master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봅시다. 자, post rewinding head to reply your work on the top of it. applying r1이죠. 그리고 applying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른쪽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git log -decorate all graph
원 라인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는 이 왼쪽과 같았던 히스토리가 오른쪽처럼 변했습니다. 잘 보시면 잘 보시면은 R, B는 이 커밋을 조상으로 하는 커밋이었는데 리베이스를 하고 나니까 R, B의 조상은 M2라고 하는 마스터의 최신 커밋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는 여기 있는 요 RB라는 브랜치는 우리가 리베이스를 하기 전까지는 마스터가 작업한 이 두 개의 커밋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데 리베이스를 하고 나니까 R2는 R1과 R1뿐만 아니라 요 흐름을 쭉 봤을 때 여기 있는 M1과 M2까지도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그러한 그 브랜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기세선을 리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일종의 머지의 기능 중에 하나로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마스터는 현재 여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스터가 RB 브랜치의 변경사항인 이 두 개의 커밋을 병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git checkout master로 한 다음에 git merge 그리고 RB라고 하면 마스터 쪽으로 RB의 이 두 개의 커밋을 가져오는데 이제 마스터는 RB의 포함 관계죠. 마스터 브랜치만 가지고 있는 커밋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스트 포워딩에 의해서 마스터 브랜치가 RB 브랜치가 위치하고 있는 이 커밋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엔터 치니까 패스트 포워드가 됐고 제가 로그를 다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커밋에 마스터 브랜치와 RB 브랜치 모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리베이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의 하나인 충돌의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